10여 년 전에 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처지. 그래서 부처님, 저 한 달에 두 번만 올라오겠습니다. 매일 여기에 사는 거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두 번만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다. 내려가고 이제 밑에 어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아,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조그마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한 며칠 뒤에 나니까 해약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사정사정 했어요. 그래도 안 된대.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옆에 또 건물을 가서 또 계약했어요. 근데 또 해약돼버려. 응? 두 번이나 해약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이걸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하나 뭐야 도대체 무슨 조화야? 그러다가 우리 속담에 뭐 안 되면 뭐 삼시세파이라는 말 아닌가 그제? 에라 모르겠다 삼시세파이다 한번 대보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 전화를 보고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분은 저게 뭐 아 지금 어디 절에 와 있는데 금방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10분도 안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님이 이래 해서 여기에 좀 필요해서 근데 적당한 가격에 우리한테는 엄청난 무리였지만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두 번 경험한 게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우리가 낼 수 있는 돈, 우리 절에서 이 스님이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막 다 갖다 걸어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해약 안 되겠지.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 다 갈 때 스님이 무슨 스님이 아닌 척하고 승부를 안 입고 간 것도 아니고 엄연히 스님이 살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안 해주는 거라.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니까 달세를 자꾸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다가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신들이 위약금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위약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오 부처님 정말 제 생각이 짧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올라가겠습니다. 부처님께 매일 올라갈 테니 비는 안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에 안 맞기 위해서 어지나 하나 될 수 있는 곳 하나 마련해 주시면 매일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약속은 그냥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만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이놈이 계속 계약만 하면 해약되고 계약만 하면 해약되고 그때 이거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올라갈 테니까 비는 피하게 해 주십시오. 비를 안 맞고 올라가도록 해 주십시오. 잘 때만큼은 비를 안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룻바닥인데 잠만 자는 데는 안 되겠느냐고
그 사무실을 막아갖고 반을 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 구경을 하고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스님이 정말 나는 돈이 없다. 말씀드리니까 또 후하게 해주셔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혀 부처님을 모시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거짓말처럼 부처님이 또 모셔줘. 그 생각도 없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나니까 하도 옆에서 스님 스님 간판이 있어야 찾아올 거 아닙니까? 아, 아무도 안 찾아도 돼. 간판 할 돈도 없고 시끄러. 그래도 간판 그 얼마 해서 쪼매는 거 한 개 다 하세요. 간판이 있어야 누가 뭐 어디 있는 거 있다고 말해야 보고 들어오지요. 하루는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간판집이 보여서 그냥 적어갖고 왔어요. 와서 말하니까 이분이 나타나서, 스님, 내가 전화해서 견적 한 받아 보려고 한다 하니 와서, 스님, 제일 싼 게 당시 80만 원인가 하는데 아주 작은 게 한 1m 정도 되는 간판이었어요. 그런데 75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돈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나는 한 돈 10만 원 미만 생각했거든. 그래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전화 와서 가다가 아무래도 나는 종교는 불교인데 부처님 전에 삼배도 안 해본 어머니만 절에 다니는 불교입니다. 스님 스님 제 생각에 스님께 꼭 이거 보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간판 해주신 분은 또 어찌 된 건지 또 뭐 사업이 잘 된다 하고 그 뒤에 나도 값을 내고 무단히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뭐가 오느냐. 아, 한 건물에 사는 영업하는 분들이 계약서를 들고 나한테 스님 계약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내보고 왜 바꿔달라는가. 주인한테 바꿔달라지. 아니 스님이 이 주인 건물 주인 아닙니까? 뭔 소리야 나도 달세 살아. 어? 아니 말도 안 돼요. 이 주인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큰사님이시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절에 갔다 오는 절복 입고 와서 방어 들어오거나 점포 들어오면 아예 안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스님을 주고 스님이 앞에다가 부처님까지 모셨는데 이 말이 됩니까? 어? 그것도 나도 모르겠는데. 난 주인하고 다 이야기하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인 줄 압니다. 그래 나도 참 기가 막혀. 어? 그러느냐고. 아, 또 딴 분이 또 계약서를 들고 와. 야, 신기했어, 자고가. 그러니까 주인에게 더 감사한 거야, 내 마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감사함보다 내가 감사한 마음이 어디 가겠는가. 그렇죠. 부처님께 그냥, 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내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공경이 막 공경 나오는 게 부처님 정말로 말로서 입에서 담을 수 없는 만큼의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우리 부처님은 위대하시다. 하루는 법당은 좁고 어느 법당이라 할 것도 없어 자그마한 방만 하니까 옆에 건물이 또 있는데 무슨 건설회사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내가 같이 가던 보살 보고 저쪽에 건설에서 저 자리 우리가 가면 어떨까? 저 어때? 물으니까 확
건물도 깨끗하고 저는 되게 비쌀 텐데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지 들어갑니까? 그래, 만약에 빈다면 말이야. 그러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내가 지적했던 구청에 임대라고 붙여놨는가. 바로 달러 올라갔어요. 임대가 얼마냐고. 바로 옆 건물이었어. 그러니까 임대가 안 가르쳐줘, 아무래도. 주인한테 물어보라고. 아주 난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좀 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어. 이게 사실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고 2천만 원을 5일 전에 갑자기 아침에 오니까 이돈 2천만 원을 전세로 더 올려주려면 입고 아니면 뭐 합의는 없다 나가라 하더래. 그래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서 5일만 기간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이 5일 된 날인데 여기에 붙었다. 그럼 5일 전에 내가 아침에 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리 갔으면 어떻겠노 말했고 그 종이는 몇 시간 후에 아니 저 주인한테는 전달됐고 뭐 우연이겠지만은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하니까 아 우리 건물은 지금 뭐야 한약방 하러 오는 사람 있는데 한의원 하려고 하는데 한의원은 시끄러워서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지금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경리 혼자만 있고 뭐 토요일은 근무도 안 하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그럼 한의원 하려면 돈을 더 올려야 된다. 근데 스님인 줄은 모르지. 그럼 뭐할 거냐 물어서 스님이라 하면은 이거는 아예 안될것 같아서 아, 잘 알겠습니다. 끊어버렸어. 한참 있다가 한 달인가 얼마인가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잠깐 좀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 만났어요. 만난 장소에 가서 만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혹시 스님이 전화한 분이냐 그래. 아 예. 아 신기하네. 아 신기하네. 뭐가 신기한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다 하시더라고. 일단 오셨으니까 들어오시죠. 아, 저 차나 한잔 합시다. 그래 차 한잔하는데 스님이 그분이 내용을 집세를 올린다는 존재인데 내가 그냥 내 소개를 했어요. 나는 이렇고 이래서 이만큼 어렵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스님이다. 그분은 나를 지나는 걸 들을 봤던가 봐. 알고 있다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내 조건은 지금 돈이 이렇게 이렇게 밖에 없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며칠만 여유 주라더만은 연락이 왔어요. 그래 해주는 거예요. 또 전자 경험했어. 야 동원할 수 있는 동원은 최대한 갖고 갔다 걸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원래의 집세 올렸던 것보다 도로 또 깎아갖고 이제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사 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슨 조화인지 나도 몰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항상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미안이 드니까 계단에 올라오면서 복도에서 안에서 들으면은 그래 어지 계모임 갔다 왔는데 니는 와 그때 안 나왔노 하고 뭐 왁자지껄 하면은 주인님께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한 거예요. 좀 조용해야지 이제 다 들릴 텐데. 그리고 법당에 오면 맨날 조용히 하라고 복도에서는 하지 말라고 니는 안 들릴 것 같아도 울려서 다 들린다 해도 뭐 잊어버리고 전화 오면 그냥 생각 없이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저 주인 집에 들리면 안될 텐데. 그리고 항상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주인은 무지된 일이 뭔지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또. 응.
바로 뭐 옆에 있잖아요.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찾아왔어. 스님, 나도 그 머리만 깎았지. 뭐 스님이라도 가인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그래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좀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뭐 정말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스님을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스님, 어떻게 해서 그, 뭐, 이루셨습니까? 뭘 이뤄요? 스님은 엄청난 무슨 그 도를 이루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겁니까, 좀? 아무나 저는 도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아는 바 없습니다. 좀, 내좀 가르쳐 달라고. 그게 아니고, 뭐, 당신 이야기를 쫙 해. 그러시냐고. 하시다가,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스님이 저희 건물에 오신 날 이후부터 이상한 좋은 기운과 좋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파장이란 단어 그때 배웠어요, 내가. 파장인지도 몰라, 나는 무식해서. 좋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서 하나 말씀 올릴게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잘하더니만 갑자기 뭐 학원에 여러 가지 뭐 서로 어떤 의견이 안 맞았는데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고 얼마 안 남은 시험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까 당분간 쉬면서 여러분 공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시험을 치기 에, 어, 그 시험 칠때 접수나 해가지고 한번 쳐보겠다. 연습 삼아 한번 쳐보겠다 이게지. 미리 공부 방향 잡으려고 그 접수를 해갖고 시험을 쳤는데 세상에 그것도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합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딸이 원래 똑똑했겠죠. 아이고, 내 딸이지만 공부도 막 열심히 하다는 거, 아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스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저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그것뿐입니까? 합격 발표하고 두달 만이라던가? 발령이 났대. 첫 발령. 그 시험 친그 기간에 최초로 발령 나는 게 15명인가 그 당시 발령이 났대요. 그게 나는 그때 알았는데, 성적 순위에 의해서 발령이 난다고 하더만요. 요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성적 순위에서 발령이 났는데, 그냥 몇 등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고, 15명에 들어갔으니까 15등은 한 거라, 내가 볼 때는. 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막 박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 감사합니다. 운이 참 좋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는 운과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러세요, 이분이. 그렇습니까? 자, 그뿐입니까, 스님? 또뭐 있어요? 발령이 나면서 학교가 이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사람들이 또 좋은 학교 쪽으로 가는 걸 희망하나 봐요. 그런데 정말로 집 갖고 좋은 학교에 발령이 난 거예요, 첫 발령이요. 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내보고,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스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좀 겸손을 더 많이 떨었어, 내가. 그냥 내보고 감사하다는데, 그 감사하니까 부처님 앞에서 겸손이라도 해야 부처님 날로 또 의협이 받으실 거 아니야? 그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해주신 건데, 에? 부처님께서, 내가 살 어렵고 힘드니까, 글이라도 좀 대줘야, 네가 주인한테 밉어지도 않고 그래도 임대료도 싸게 들어갔으니까 체면 좀 지키고 살아라고 해주신 것 같아.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들을 참만 또 신기하다면서 참 신기하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한 기회는 다 온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죠. 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 좀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날씨가 좀 굳다고 짜증내지 말고 오늘 날씨가 좀 맑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냥 무심한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게 부처님이라도 계시잖아. 불자들은. 그치? 그 부처님 계시는 그 마음 항상 간직하고 응? 네. 그래서 오늘 스님이 그 부처님 말씀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볼게. 원한을 품으면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러한 생각을 품은 이에겐 원한이 가라앉지 않으리.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는 이에겐 원한이 가라앉으리. 자, 오늘 이 부처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다 함께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